안녕하세요. 통뚜값 확실히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줄 전인숙 주부입니다.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침 쓰레기 버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모아둔 쓰레기들을 종량제 봉투에 옮기는데요. 한눈에 봐도 적은 양. 이거 하루 만에 나온 쓰레기 아닌가요? 이게 얼마 만에 나온 쓰레기인가요? 이거요. 일주일 만에 나온 쓰레기예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저희는 워낙 분리배출을 잘하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많지 않아요. 다른 가정에 비해서. 4인 가구의 가정, 비슷한 환경이지만 앞서 만난 주부와 쓰레기 양부터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과연 방법은? 물론 방법이 있죠.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봉투에 넣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데요. 쓰레기 봉투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분리배출을 잘 하셔야죠. 이런 거는 보통 종량제 봉투에 많이 넣으시거든요. 근데 이 뒷면에 보시면 여기에 비닐류라고 써 있어요. 비닐류로 재활용하시면 되고요. 우리 요즘에 커피들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커피 홀더 여기 보시면 분리배출이라고 써 있죠. 종량제 봉투에 넣지 마시고 종이류로 따로 분리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가능한 품목들은 분리배출 표시가 있으니 꼭 뒷면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종이, 페트병, 비닐 등으로 분류한 뒤 구분해 모아두면 더욱 편리하겠죠? 그래도 남은 쓰레기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게 쓰레기 봉투 지금 꽉 찼는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부피 줄이는 방법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알려주신다더니 갑자기 웬 신문인가요? 종량제 봉투 안에 신문지를 넣는 거예요. 신문지를 둥글게 말아서 종량제 봉투 안에 원형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신문지를 넣으니 둥글게 모양이 잡히는 비닐봉투. 같은 양의 쓰레기를 옮겨보는데요. 신문지 하나 사용했을 뿐인데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확 줄었습니다. 이렇게 다 채운 뒤 신문지만 쏙 빼면 쓰레기 봉투 한 장에 더 많은 쓰레기를 넣을 수 있게 되죠. 이 방법은 특히 여름철에 사용하면 더 좋다는데요. 신문지를 쓰레기 봉투 안에 넣게 되면요.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확보돼서 쓰레기 양도 더 많이 넣을 수 있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습기도 제거되고 냄새도 잡을 수 있습니다. 주부의 또 다른 비법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건데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찾아볼 수 없는 것, 바로 일회용품입니다. 주부님들이 설거지하기 귀찮다고 종이컵이나 일회용품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사용하시지 마시고 머그컵이나 숟가락, 젓가락 이용하시면 쓰레기 양이 훨씬 줄 수 있겠죠?